이달개통, 구리포천 고속도, 주변 집값, 의정부에만 두 개 나들목, 밀라경 현동 최대 쓰레지.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 짚고 리얼티처.com 갓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이달개통, 구리포천 고속도, 주변 집값, 의정부 동부 지역에만 두 개 나들목 설치, 밀라경 현동 수계. 오는 30일 개통하는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는 경기도 남북을 관통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구리에서 출발해 서울 중랑구와 남양주 별내를 거쳐 의정부 동쪽과 양주를 지나 보천으로 이어진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의정부에서만 동리정부 IC, 밀락 IC 두 곳의 고속도로 나들목 IC이 설치된다. 의정부 동쪽에 자리잡은 의정부 밀락동과 용현동 아파트 단지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의정부 밀락지구는 최근 10년 사이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곳이어서 이 지역의 입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이후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기준 5월 16일 신고분 기준으로 의정부 밀락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단지는 의정부 밀락 센트럴 17단지다. 밀락 센트럴 17단지는 5월 11일에서 20일 사이 8, 4괄호 19일 3층 주택이 3억 7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 4층가 5월 중 3억 300만원에 거래됐고 6월에는 14층 주택이 2억 8700만원에 팔렸다. 밀락 센트럴 17단지는 총 5개 동 312가구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벽산 건설이 지역 2013년 12월에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 단지다. 바로 옆 밀락 센트럴 15단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했고 두 단지가 마주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3년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밀락 호반베르디움과 밀락 이지구 오미링 등 대단지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한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가 있다. 밀락동에선 84주택을 기준으로 입주 10년 이내의 비교적 새 아파트는 2억원대 후반, 입주 15년 안팎의 아파트는 2억원대 초반에 매매되고 있다. 밀락동에서 5월 중 84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06년 입주한 밀락이 변한 세상은 11층 주택이 2억 9,800만원. 잔들마을 서광 아파트는 2억 6,250만원, 11층, 5에 거래됐다. 2001년 입주한 잔들마을 청구 아파트는 5월에 2억 4,900만원에 매매됐다가 6월 1일에서 10일에는 2억 9,250만원, 11층, 5에 거래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송산대욱 브루지오는 5월 중 2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밀락동 송산주공5단지 84주택은 2억 3,500만원, 7단지는 6월에 5층 주택이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단지는 각각 2000년, 2002년에 입주했다.
밀락동 한라비발디는 2억 9,9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입주해 15년 차가 다 돼가는 아파트지만 매매 가격은 3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밀락동에서 59에서 60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선이다. 산들마을 신한 아파트는 5월 중 1억 9,500만 원 3층, 산들마을 현대 아파트는 2억 300만 원 16층, 송산주공사단지는 2억 1,800만 원 9층. 밀락동 청구 1차는 1억 9,750만 원에 형성됐다. 의정부 용현동 지역도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 용현동에선 43번 국토를 타고 내려오면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의정부 용현동은 1990년대 지은 아파트와 2000년대 중반 지은 아파트가 많은 편이다. 주택 가격은 밀락동에 비해 4천만에서 5천만원 정도 낮은 편이다. 용현동 신도브랜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84 아파트는 5월 중 2억 4,700만원 14층이 거래됐고 용현동 신도브랜뉴 뉴플러스 아파트는 18층 주택이 2억 9천만원에 팔렸다. 1996년에 입주한 용현동 현대 2차 아파트는 84주택이 4월에 2억 3천만원에 거래됐다. 용현동 건영 아파트는 72가 1억 8,950만원, 보광 아파트 45는 1억 600만원, 송산주공 1단지 59는 6월에 1억 8,200만원, 신도파크 1타운 아파트는 5월에 75가 1억 9천만원에 팔렸다.